이름하여 등쌀 타팡 3종 세트 운동. 먼저 빵야 빵야 동작부터 배워볼까요? 양쪽으로 쭉 뻗어 올려주시고요. 양손은 총을 쏘듯 깍지를 껴 모아주고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딱 붙인 후 양발과 허리가 120도가 되도록 몸을 기울여줍니다. 양팔이 어깨보다 높게 올라가서 땡겨줍니다. 하나, 둘, 셋. 총을 쏘듯 반동을 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줍니다. 황야, 황야, 총을 한번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총을 쏘는 동작을 할 때 허리와 팔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호흡, 야, 쭉 올리고 정지 10초. 오름, 그대로 멈춰라. 하나, 둘, 셋, 넷. 쉴 틈 없이 기본 자세 상태를 10초간 유지하는데요. 겨우 첫 번째 동작일 뿐인데 벌써 30분은 운동한 듯한 반응. 여기 위에까지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빵야 동작은 팔과 옆구리 근육을 자극해 군살은 제거하고 탄력을 높여준다는 말씀. 다음으로 쪼쪼 동작도 배워볼까요? 양쪽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양 팔꿈치와 손바닥을 딱 붙여줍니다.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쪼쪼쪼쪼. 복부에 힘을 주고 팔을 위아래로 신나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되는데요. 천상도 받을 것 같아요. 이때 양쪽 팔꿈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최대한 올리고선 정지.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들어 올리고 역시 10초간 유지. 쪼쪼 동작은 날개뼈 부분은 물론 복부까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 라인 정돈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동작은 한 푼줍 쇼 동작입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요. 양쪽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줍니다.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릎은 살짝 굽혀주고요. 이렇게 하면 남편분이 아마 한 푼 주실 것 같아요. 집에서 운동하시면. 양쪽 팔꿈치를 접어서 무릎을 주시죠.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듯 쭉쭉 뻗었다가 팔꿈치가 등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등 전체에 자극을 느끼면서 팔을 쭉 펴고 10초 동안 유지하면 끝! KBS